자, 지방의 의원과 자, 의장 간의 권한쟁의가 지자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인지, 자, 지자체 상호 간 권한쟁의 들려면, 자, 상이함 주체 간이라고 했죠. 자, 근데 지방의 의원과 자, 의장은 자, 상이한 주체가 아니다. 같은 지방의회에 속한 주체들이죠. 자, 그러다 보니 요거는 자, 지자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라고 볼수 없다. 자, 교육감과 해당 지자체 사이의 권한쟁의. 이것도 헌법재판소 관장하는 자, 권한쟁의냐? 권한쟁의 아니라고 했죠. 이것도 위에랑 똑같이 자, 교육감, 자, 그 지자체 소속의 교육감과 지자체 사이 이것도 이제 내부죠. 자, 상이한 법주체가 아니다. 자, 그러더니 권한쟁의 할수 없다. 자, 지자체 상호 간 권한쟁의 심판을 규정한 자, 헌재법 조항을 자, 예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냐? 그렇지 않다고 봤죠. 예, 헌재법 조항, 헌정적 열거적 조항이다. 예시적으로 본건 이제 국가기관에 대한 권한쟁의고요. 요 지자체 상호 간, 요거는 이제 헌법이 이제 지방자치단체 종류를 법률을 정한다고 했고, 그 법률에 따라서 그걸로 규정했어요. 지방자치법에 따른 규정을 그대로 이제 헌재법에 갖고 와서 지방자치단체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요 지자체 상호간 권한쟁의 규정한 거, 요 헌재법 조항은 자, 예시적 조항은 아니고 한정적 열거적 조항이다. 자, 지방의회와 자, 지자체가 장관의 자, 분쟁이 지자체 상호간의 권한쟁의냐 이것도 아니라고 봤죠. 자, 지방의회나 지자체장 요것도 예, 상이한 법주체 아니고 같은 지방 지자체 소속이다. 자, 행정심판 재결청지인 자 강영 지자체장과 지자체 간의 권한쟁의는 요거는 이제 권한쟁의는 국가기관과 자, 지자체 간 쟁의로서 인정되죠. 네, 재결청지에서 지자체장이 재결청의 지위를 갖고 있는 거면 이제 국가기관이라고 본 거죠. 자, 그래서 국가기관과 자, 지자체 간의 권한쟁의다.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은 자, 기관소송에서 제외되는지 이거 행정소송법 규정에 있죠. 네,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은 그래서 기관소송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한다. 그래서 권한쟁의 사항에 대해서는 자, 헌법재판소가 원칙적이고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 규정 요거는 저 지자체랑 다르게 예시적 조항이라고 했죠. 요 헌법재판소법 조항은 자, 예시적 조항이다. 국가기관 상호간. 자, 그래서 요 국가기관에는 자, 국회의원도 들어간다. 권한쟁의 심판에서 당사자 영역이 인정된다. 그래서 다 달라요. 국가기관엔 국회, 청부, 정부의 각 행정 각부 다 장관도 들어가고요. 국회의원 들어가고. 자, 국회 상임위원장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 영역 있다고 봤죠. 네, 위원회, 자, 헌법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있죠. 자, 그러다 보니 이 상임위원장도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니까, 자, 권한쟁의 심판, 당사능력 있다. 그래서, 자, 상임위원장의 자, 의안 심사권한, 이게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거냐? 아니라고 봤죠? 자, 위임된 게 아니다. 의안 심사권한은 독자적 권한이다. 상임위원장의. 자, 그러다 보니 국회의장이 아닌 이 상임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해야 되지. 야,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건 피처분 자격이 없다고 봤죠? 자, 소위원회 위원장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 능력이 있느냐 이건 안 된다고 했죠. 소위원회 상임위가 아니라 소위원회예요.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둘수 있다고 하니까 이 소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가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게 아니라 이 상임위원회가 설치 폐지하는 거니까 이 소위원회는 예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보고요. 자, 정당 교섭단체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 능력이 있느냐? 없다고 봐요. 최근 판례 나왔죠. 정당은 이제 국민의 결사니까 이거는 국가기관이 아니고요. 자, 교섭단체 헌법에 명문이 없고요. 자, 국회법에 있죠. 여기서 그러다 보니 이제 헌법에 설치된 기관이 아니다. 그래서 교섭단체도 권한쟁의 심판 당사 능력이 없다. 자, 국가인권위원회 자, 권한쟁의 심판 당사 능력이 있느냐? 이것도 없다고 봤죠. 헌법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도 법률에 의해 설치된 거죠. 헌법이 아니라 법률에 설치된 거다. 자, 그러다 보니 권한쟁의 심판 당사 능력이 없다. 자,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로서, 자, 국가기관. 자,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가 되려면, 자, 헌법에 의해 설치되어야 되고, 자,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아야 되고, 자, 그, 기관 간 분쟁 해결 방법이 없어야 된다. 요렇게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헌법에 설치되고,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이렇게 분쟁 해결 방법이 없을 것. 요건을 갖춰야 권한쟁의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본 거죠. 자, 중앙선관위, 자, 각급선관위, 자,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 능력이 있느냐? 있죠. 중앙선관위나 각급선관위나 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자, 그러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다. 독자적 권한, 선거관리에 관한 권한도 부여받고 있고요. 자, 국민이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 능력이 있느냐? 아, 이건 국가기관 아니다고 봤죠, 국민은. 자, 국민은 권한쟁의, 자, 당사자 국가기관 아니죠. 예. 헌법에 설치된 기관 아니잖아요, 저 국민.
국민은 그럼 뭐 해야 되냐? 이제 헌법소 심판을 해야 되죠. 권한쟁의가 아니라. 자, 해양수산부 장관, 예, 행정각부 장관도 이게 헌법에 설치된다고, 헌법에 설치됐죠. 자, 그래서 그 권한쟁의 심판 하는 능력이 있다. 지자체장이 권한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 자, 아까 봤듯이, 예, 행정청, 이 지위를 가진 거, 재결청, 재결청의 지위를 가지는 그 예외적인 경우에는, 예, 예외적으로 국가임사무, 국가사무를 하는 경우, 국가기관으로서, 예, 권한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봤죠. 지자체장. 자, 원칙은 안 된다. 자, 원칙, 지자체장 지위로서는 안 되고요. 국가기관의 지위로서는 된다. 자, 법률의 재개정 행위를 다투는, 자, 권한쟁의 심판에서 피청구인 적격은, 자, 국회죠. 법률 재개정 행위. 자,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를 상대로 피청구인이 된다. 자, 그러다 보니, 자, 국회다. 법률 재개정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 책임을 지는 거, 국회니까. 자, 의장을 대리하여, 자, 법률안 가결 선포 행위를 한 거, 이제 국회 부의장 상대로 피청구인 적격이 있느냐 했는데요. 국회 비의장은 시켜놓은 게 없다고 봤죠. 대리한 거니까 의장을. 자, 의장을 상대로 해야 되지. 국회 부의장을 상대로 이 가결 선포 행위를 예, 권한쟁의 다투면 안 된다. 의장을 상대로 해라. 자, 국회 동의권 침해를 이유로 동의권이에요. 국회의 동의권. 자, 국회의원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다고 봤죠. 네, 국회 동의권. 제3자 송동 담당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봤죠. 그러다 보니 국회의원이 자, 국회의 권리, 권한이 이 동의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하면 안 된다고 보죠. 그래서. 자, 그래서 자, 국회 동의권 침해를 이유로 국회의원 자신이 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 소수파 의원이 자, 국회 동의권 침해, 여기서 동의권이요. 동의권 침해를 다툴 자, 청구인 적격이 없다. 제3자 소송 담당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다. 자, 국회 동의권 침해를 이유로 자, 국회의원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는지 계속 나오죠. 동의권, 국회 동의권, 국회의원, 제3자 소송 담당 허용되지 않는다. 자, 재산상 소송당당 인정하는, 이건 또 반대 의견이었어요. 헌법재판소에. 요, 인정하는 반대 의견에 따르면, 자, 의원 1인이 의원 혼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수 있느냐? 야, 이거 반대 의견에 따라도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보죠. 네, 요 반대 의견도, 재산상 소송당당을 인정하는 이 반대 의견도 실체를 갖춘 집단이어야 될 것을 요구했어요. 교섭단체 같은, 자, 실체를 갖춘 집단이어야 된다. 자, 그런 부분이 이렇게 소수 의원 혼자서 독자적으로 권한쟁의 심판 할 수 없다고 보죠. 자, 의사진행을 방해한 국회의원에게도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격이 있다고 봤죠. 그 정도가 좀 심하지 않은 예, 방해행위라면 국회의원에게도 자, 권한 청구 자격이 입증된다. 자, 국회의 법률 예정 행위에 대해 자, 지자체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수 있는지 예, 있다고 봤죠. 국회의 법률 예정 행위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수 있다. 자, 장례 처분에 대한 권한쟁의, 자, 예, 긍정. 자, 장례 처분은 원래 안 되죠. 원칙적으로 장례 처분을 해서 안 되는데, 자, 예외적으로 확실히 이렇게 예정되어 있고, 자, 침해 위험이 있으며, 자,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큰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권한쟁의 해야겠죠. 장례 처분에 대해서도 권한쟁의 가능하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자, 정부의 법률안 제출행위, 예, 권한쟁의 심판 청구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다고 하죠. 예, 법률안 제출문 행위는 사전 준비행위에 불과하다. 자, 그렇죠. 법적으로 중요성을 지니는 행위가 아니고, 이건 사전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또 기간 내부적 행위니까. 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거는 적법하지 않다. 자,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는, 자, 부작위니까, 부작위에 대해서는, 자, 헌법상, 그리고 법률상,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된다.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 청구하려면. 자,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자, 권한을 침해받은 경우, 자, 권한쟁의 청구할 수 있는지, 자, 권한쟁의는 법률에 의해, 헌법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 침해받은 경우에도 권한쟁의 청구할 수 있다. 자, 국회의 동의가 없는, 자, 대통령의 조약 체결 행위. 자, 의원의 심의 필요권 침해하느냐? 심의 필요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이 조약 동의 없는 거니까 국회 동의 권한 침해하는 거지. 예, 의원의 심의 필요권 침해하는 게 아니다. 자, 의원의 심의 필요권은 심의 표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그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요런 조약 체결에 대한 이제 국회가 부의됐을 때, 예, 동의안에 대한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왔을 때 이럴 때 그럴 때 이제 심의 표결할 수 있으니까 그때 심의 표결권 침해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리고 네, 국회 동의가 요 그냥 조약 체결 행위가 심의 표결 침해한 거 아니다. 그리고 이 심의 표결권은 기관 외에서는 침해할 수 없고 기관 내부에서만 그래서 침해할 수 있다. 여기 나오죠. 자, 심의 표결권이 대외적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있는지, 대외적 관계는 침해될 수 없고 자, 대내적인 관계에서만 침해될 수 있다. 심의 표결권은 그 회의 예, 본회의 부의되거나 의안이 올라왔을 때 거기서 심의 표결을 해야 되니까 심의 표결은 거기 국회 내부에서만 침해될 수 있다. 자, 국회의원이 심의 표결권을 포기할 수 있느냐?
이건 권리가 아니고 권한이죠. 자, 국회의원이라는 국가기관에 주어진 권한이다. 자, 그러니까 권리가 아니니까 심의표결은 포기할 수 없다. 자, 반대 토론 없이 진행된 법률안 가결 선포의 효력이죠. 일단 반대 토론 없이 진행됐으니까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그러나 무효는 아니라고 봤죠. 자, 무효가 되려면 이제 공개 원칙이라든지 다수결의 원칙인지 이런 거 헌법 원칙에 위배된 사과정이 있어야 된다. 자, 무효라 보려면 이제 무효사로 좀 중대 명백성 이런 게 있죠. 행정법에서. 자, 그런 비슷하게 이제 무효되려면 이제 헌법 원칙에 대해 위배해야 된다. 자, 그러나 이제 반대 토론 없이 이건 좀 정도가 좀 약하다고 봤죠. 무효로 보기엔. 자, 그래서 이건 무효는 아니다. 하나의 법률안 의결 절차에서 자, 중간 처분을 자, 별도 판단을 해서 삼아야 하는지 뭐 그럴 필요는 없겠죠. 자, 하나의 법률안 의결 전체에서 이제 그 가결 선포 행위를 다투면 중간에 반대 토론 하지 않는 거, 이거 불허행위 이런 거 중간 처분 별도 판단 대상을 할 필요 없다. 자, 기관이 이은 사무 집행하는 지자체장을 상대로 지자체가 자, 권한 쟁의할 수 있는지 자, 기관이 이은 사무를 다투는 거예요. 기관이 이은 사무는 국가 사무죠. 자, 국가 사무를 지자체가 권한 쟁의할 수 있는지 할 수 없겠죠. 국가 사무니까. 자, 그래서 할 수 없다. 기관이 이은 사무를 집행하는 지자체장을 상대로 지자체가 권한 쟁의할 수 없다. 자, 의장이 원안과 별개의 의안을 수정안으로 가결 선포한 거. 자, 심의 표결권 침해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네, 이 수정안이라는 게 또 원안에 대한 추가, 삭제, 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분이 수정안이 실질적으로 변한 게 없으면, 원안의 취지에서 변한 게 없으면, 수정안으로 보고 가결 선포한 것, 요거 심의표결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출임은 봉쇄 상태에서 안건을 상정한 거, 이거 문제가 있네요. 출임은 봉쇄 상태에서 안건을 상정한 거, 당연히 심의권 침해한다고 봐야겠죠. 수도권 사립대학의 정원을 규제하는 거, 이거 지자체 권한을 침해하느냐, 사립대 정원, 대학 정원 국가 사무죠. 대학 정원 정하는 거, 수도권 사립대 정원을 규제하는 거, 자, 이거는 국가 사무다. 그러니까 지자체 권한이 없죠. 권한 침해하지 않는다. 군 공항 예비 후전 후보지 선정 사업. 야, 이것도 국가 사업, 국방 사무잖아요.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사업 국가 사무다. 자, 그렇다면 지자체 권한 예, 인정되지 않는다. 침해하지도 않죠. 그래서 자, 전자정보 시스템에 의한 법률안 수리 행위만 대사무로한 권한쟁의가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다고 봤죠. 이 정보 시스템에 법률안 이게 접수한 거예요. 법률안 접수한 행위, 요거 시스템에 의한 법률안 수리 행위만 요거 대상 권한쟁의 안 되겠죠. 네, 권한쟁의 적법하지 않다. 자, 공유 수면 어헌 면허 처분에 대한 지자체 간 권한쟁의 종합 문제인데요. 자, 기관 소송을 거치지 않고 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적법한지 네, 적법하죠. 네,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자, 포출성 원칙에 대해서 규정이 없죠. 네. 그리고 기관 소송, 권한쟁의 사항은 헌법재판소가 원칙적이고 좀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했죠. 그래서 행정소송법에 권한쟁의 대상이 되는 거죠. 기관 소송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렇다 보니 기관 소송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 청구할 수 있다. 자, 지자체장은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그렇고 재결청의 지휘 같은 국가 기관으로서는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권한 확인 결정을 하면서 처분 무효 확인도 할 수 있는지 취소 무효 확인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요. 자,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 기간 이건 좀 잘 알아주시라고 했죠. 자, 60일 안날로부터 60일 자, 이튿날부터 180일 자, 60일 180일 자, 90일 1년이 아니라 60일 180일이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 기간은 자, 장례 처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 기간이 적용되는지 안 되겠죠. 장례 처분은 아직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니까 청구기간 시작되지도 않았죠. 자, 그래서 청구기간 적용되지 않는다. 자, 권한 침해 상태가 종료된 경우 자, 심판 이익이 있느냐? 원칙적으로는 종료됐으니까 없다고 봐야 되겠지만 예외적으로 자, 반복할 위험이 있고 헌법지사 수호 유지를 위해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 권한쟁의 침해 상태가 권한쟁의 심판 가능하다. 침해 상태가 종료된 경우에도 권한쟁의 가능하다. 자, 권한쟁의 심판에서 자, 가처분이 허용되는지 자, 전권가라고 외우라고 했죠. 전권가 권한쟁의 가처분 인정된다 명시적으로. 자, 국회의원 은직이 상실한 경우 자, 심판 절차가 종료되냐? 자, 종료된다고 봤죠. 자, 이거는 일신 전속적 권리가 자, 일신에서 자, 국회의원이라는 자, 국가기관이 가지는 일신 전속적인 권한이다. 자, 그러다 보니 자, 심판 절차 종료되면 네, 심판 절차 종료된다. 의원직 상실하면 자, 심판 청구를 사망한 경우에도
심판 절차는 종료된다. 자, 일신 전속적 승계되거나 상속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봤죠. 자, 권한쟁의 심판에서 자, 처분 취소 결정이 제3자에게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든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죠.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어요. 자, 취소 결정, 처분 취소 결정이 제3자에게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또 복습해 봤습니다.